안녕하세요. 홀로렌즈 개발을 위한 유니티 MR툴킷 소개 및 실습 튜토리얼의 튜터 최은혜입니다. 그럼 2강 실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유니티 허브에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 환경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프로젝트 단위로 MR툴킷을 활용할 때에 항상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유니티 허브를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 생성 하위의 버튼을 통해 버전을 선택해 주신 후에 버튼을 클릭하여서 3D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생성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빌드 플랫폼을 전환하여야 하는데요. 빌드 세팅에 들어간 후에 유니버설 윈도우즈 플랫폼을 선택하고 스위치 플랫폼을 클릭해 줍니다. 플랫폼이 전환되면 타겟 디바이스를 홀로렌즈로 변경을 해준 뒤에 설정을 종료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였다면 MR Feature Tool에서 MR Toolkit을 가져와야 하는데요. 우선 Mixed Reality Feature Tool EXE 파일을 실행해 줍니다. 그 다음 Start를 클릭해 주시고 프로젝트 패스를 유니티 프로젝트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설정된 프로젝트를 Discover Features를 클릭하여서 다음 과정을 진행해 줍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항목을 선택하는 란이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여기서 Mixed Reality Toolkit의 Mixed Reality Toolkit Foundation은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택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체크하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Get Features를 클릭하여서 다음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다음은 Import Features와 Review and Approve 항목인데요. 우선 Validate를 클릭하여서 문제 여부를 확인한 후 Input를 클릭해주시고, Review and Approval 안에서도 Approval을 클릭하여서 Unity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해 주시면 됩니다. Unity 프로젝트를 재실행하면 Unity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MR2Kit 파운데이션을 비롯한 툴킷들이 설치가 되는데요. 설치 완료 시 자동으로 다음과 같이 MR2Kit 프로젝트 Configurator 창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Unity OpenXR 플러그인 항목을 클릭해 주신 후에 Show XR 플러그인 매니지먼트 세팅스 항목을 클릭하여서 다음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세팅스에 XR 플러그인 매니지먼트가 뜨면 Open XR을 클릭해 주신 후에 우측에 경고 표시를 클릭한 후에 Open XR 프로젝트 밸리데이션에서 두 번째 항목을 Fix를 클릭해 주시고요. 첫 번째 항목에서는 Edit을 클릭한 후 OpenXR의 Depth Submission 모드는 Depth 16비트로 그리고 Interaction 프로파일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후에 Microsoft Hand Interaction 프로파일 항목을 추구하여서 모든 이슈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OpenXR Features Group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선택하여 주신 후에 모든 세팅스를 마친 후 Apply Settings를 선택하여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세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Mixed Reality Toolkit Utilities Configure Project for MR2Kit을 다시 실행한 후에 Next, Audio Specializer, Microsoft Specializer를 선택하여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세팅입니다. 믹스드 리얼리티 툴킷의 Add to Scene and Configure를 클릭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씬이 변경되는데요. 메인 카메라가 사라지고 믹스드 리얼리티 툴킷, 믹스드 리얼리티 플레이 스페이스, 믹스드 리얼리티 씬 컨텐츠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 선택 시 씬이 변경되고 플레이 시 다음과 같이 변경된 프로젝트 세팅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유니티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유니티 프로젝트 패키지 다운로드 인풋인데요. MR2Kit HoloLens 2 Unity Tutorials Asset Getting Started 유니티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주신 후에 Asset 인풋 패키지 커스텀 패키지를 선택 후 해당 패키지를 임포트해 주시면 됩니다. 유니티 프로젝트 씬 구성입니다. 프로젝트 창에 Asset MR2Kit Tutorial Getting Started Prefabs 폴더로 이동해 주신 후 Prefab에 있는 큐브를 하이어라키 창에 드래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Add Component를 통해서 큐브에 Near Interaction Grabbable Object Manipulator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Left Shift 또는 Space 키를 누르시에 손모양이 표시되고 포인터를 지정하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른 상태로 큐브 객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를 지정할 시에는 포인터가 큐브 또는 특정 물체에 정확하게 올라가 있는지 확인한 후 클릭해야 해당 오브젝트가 선택됩니다.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표시된 큐브는 다음과 같으며, 인스펙터 창에서 하단의 Add Component를 통해서 Object Manipulator, 그리고 Constraint Manager 스크립트를 추가하실 수 있고, Near Interaction Grabbable도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WASD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화살표 방향키를 통해서도 홀로렌즈를 움직일 수 있고, Shift키를 누르면 손모양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환경 세팅 그리고 실습을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